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에서 로리 역할을 맡은 유주애라고 합니다. 처음 이 대본을 받았던 게 1년 반 전쯤이었어요. 네, 그때 읽고 나서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읽고 이런 좋은 대본이 있다는 걸 받고 보고 단숨에 그냥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절대 안 할 이유가 없겠다. 1인 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겁나고 두렵지만 너무 극이 좋아서 매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겁나지만 매우 들뜨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는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아빠랑 둘만의 특별한 추억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엄마랑 언니랑 이렇게 다 같이 온 가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빠와 둘만의 추억은 한 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 8년 전쯤에 저희 언니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아빠랑 둘이서 공원 산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둘이서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빠랑 둘이서 대화하고 좀 인생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 좀 둘만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북극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장소가 어딜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좀 오로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했던 극에서도 그 올모스트 메인이라는 극에서도 계속 오로라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 오로라를 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딜 오로라가 뜨는 장소에 가도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로라가 뜨는 그 어딘가 뭐 아이슬란드나 뭐 그런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어떤 배우를 통해 그 상상력이 펼쳐지는 거를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연기를 하면서 스스로 상상하고 이것들을 관객분들께 전달해 드리면 그 공연장 안이 관객과 또 배우의 상상으로 가득한 그런 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극, 네, 저랑 함께 같이 신나게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 드림아트센터 4관에서 3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